자, 바로 이어서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지에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먼저 부산으로 가봅니다. 이달 초 태풍으로 시설물 피해가 컸던 지역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해운대 청사포에 나가 있습니다. 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줄기는 많이 가늘어져서 비가 흩날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때때로 돌풍이 불 때면 제 몸이 휘청휘청거릴 정도입니다. 바다에서는 아주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해안가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때때로 거센 물결이 방파제를 넘어서 들이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는 현재 태풍 경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비가 내리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m의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최대 10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소방으로는 강풍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과 주택 지붕이 파손되고 도로 표지판과 간판이 떨어지는가 하면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는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84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교통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청사포를 비롯해서 마린시티와 미포, 구덕포 해안가, 온천천 하부도로 등의 18곳에서 차량 통행과 보행자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이동하시기 전 교통 상황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태풍 북상에 따라 모든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부산 지역 어린이집 1,561곳도 휴원 조치됐습니다. 태풍이 지났다고 해도 당분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청사포 해안가에서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